장구와 북, 진과 꽹과리를 든 농악패가 흥을 돋우면 한바탕 농악잔치가 시작됩니다. 제11회 양주농악 정기공연이 대단원에 막이 올랐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46호는 바로 양주농악입니다. 양주농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명나는 잔치를 시작했는데요. 무대 가득 삼색 물결이 춤추고 신명나는 악기 연주에 맞춰 줄지어 나오는 농악패들. 긴 막대기에 올라타 아슬아슬 걸음을 내딛는 묘기와 어깨춤이 들썩일 정도의 박진감 넘치는 춤 사이에 보는 이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양주 사람들은 농촌의 삶을 농악으로 승화시켰는데 1년 농사 짓는 과정을 담은 농사풀이가 그것입니다. 보리밭 밟기를 시작으로 추수까지 한 해의 농사일을 노랫가락과 춤으로 풀어냈습니다. 한바탕 신명나는 농악 공연이 마무리되고 아쉬울 틈 없이 민요와 타령이 어우러진 초청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사랑가, 꽃이 폈네 등 민요 한마당으로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의 삶 가까이에 자리하던 양주 농악이 꾸준히 시민들의 삶에도 가까이 하고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길 기대합니다.